제17회 장수 함우랑 사관왕 축제 행사 개막을 선언합니다! 장수 함우랑 사관왕 축제의 장을 찾아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장수 군수 최은식입니다. 네, 첫 번째 영상 주사는 김수환의 전화번호 지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장수군이 영롱한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에도 한우와 사과, 토마토와 오미자 등 레드 농축산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장수의 뿌리인 가야사와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 준비에 써주신 최순식 장수 교수님, 김통기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전국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장수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는 국회 의원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욱 풍성한 축제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최고식 교수님, 예전보다 재미있고 각층 축제를 만들어 주신 김호희 추진위원장님께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한우랑 사과, 이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장수를 대표하는 두 육사들과 함께한 이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저도 참 기쁩니다. 나흘간의 축제가 한우, 사과, 오미자 등 청정 농산물과 주어농민들의 기계를 닮은 아름다운 붉은 세계로 만들길 응원합니다. 축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을 환영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장정복 장수군의 의사님의 축사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화려한 개막을 축하드리며 우리 군을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박영근 전북 도의원님께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